사흘간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리고 곳곳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그리고 내일은 전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등산을 하실 때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산속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기 때문에 지정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길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길을 잃었다면 산악 관리자 또는 구조팀에 연락을 해 주시고요. 등산 전에는 미리 등산로를 파악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해서 항상 안전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전국 곳곳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산길이 많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날도 선선한 만큼 안전사고와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면서 등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산 날씨 전망이었습니다.